할렐루야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고양시 행신동 명성교회 송성규 목사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공경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이 키베드라고 하는 공경의 단어는 간이란 단어와 같이 사용됩니다. 왜 그럴까요? 공경이란 단어와 간이란 단어가 같은 키베드에서 나왔습니다. 이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내 부모를 간처럼 여기라 그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. 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뭐 떨어질 뻔했다고 하죠? 예, 간 떨어질 뻔했다고 합니다. 사람들이 또 큰 사고를 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? 간땡이 부었다고 합니다. 또 사람들이 또 크게 놀라면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합니다. 이렇처럼 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맞습니다. 우리 부모님은 간입니다. 우리 부모님은 나의 생명입니다.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여러분, 아무리 이 세상에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부모님이 병들어서 내가 모시기에 버겁더라도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. 그것이 바로 키베드,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.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은 부모를 더 잘 공경해야 됩니다.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.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요,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. 그런데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인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마치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불효자식들이다,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너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상다리가 부서지도록 쌓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런 것을 안 할 뿐입니다.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살았을 때 살아생전에 좋은 옷을 갖다 입혀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살았을 때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하는, 공경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제사 지내는 그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특별히 어버이날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어버이 노래 부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으며 부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화 걸어주십시오.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한번 인사하십시오. 지금까지 고양시 행신동 명성교회 송성규 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